기독교인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라면 탁 그냥 때려버렸을 거야? 그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잖아요. 뭘 할까요?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참으셨을 겁니다. 뭐 주님은 인내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미리 전제된 예수님의 상을 딱 그려놓고 예수님은 무조건 참으시고 무조건 겸손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실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냥 이걸 엎어버리고 뭐 채찍을 들고 이런 생각은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에게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도 할 말 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마가복음 10장 42절인가 43절 이런 데 가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로 주관하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가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때 그 번역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로마 세력이 자기들 멋대로 그냥 칼을 휘둘고 이런 소리입니다. 굉장히 그 비난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두자 이런 겁니다. 이게 상당히 기독교인들 하여금 순응주의적인 사고를 불어넣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또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장로님 만나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 말에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거 너무 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이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그거는 정말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걸려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그런 점에서는 예수로만, 예수님으로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얘기만 하고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만 이성이 없는 믿음, 타당성이 결여된 복음, 합리성이 배제된 예수신앙은 인간사회에서 건강하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과격한 결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로만, 예수로만 이렇게 하는. 그러면 뭐 이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탈이 나죠. 밥도 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잠도 재우지 않고 막 어디 선교단체 훈련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그렇게 과격한 그런 아주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 충실하고 열정적인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뜨뜻 미지근한 것보다. 그러나 너무 이게 외골수 신앙은 문제가 생겨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예? 오직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 칼을 갈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좀 유연성이라든가 예? 그렇죠? 포용 능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배고파서 온 사람한테 예수님만 주면 된다, 복음만 주면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떡을 줘야죠. 뭘 뭐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항상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사회나 구조를 얘기하지 마라. 내 탓이라고 생각. 내 탓. 요나가 문제이다. 요너가 아니고 요나 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천주교에서 뭐라냐면은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해결하는 거죠. 물론 항상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죠. 근데 사회가 문제가 있어요. 예? 사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속출하고 자살자가 나오는 거 그 사람이 꼭 그 심약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 타살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지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생각들이.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다 하는 거.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복음은 도덕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헛되게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도덕이 많아요. 도덕적인 명령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항상 말할 때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도덕만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죠. 예? 기독교 아니지만 기독교라는 이 신앙 안에는 도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도덕이 빠진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저등한 좀 종교가 이렇게 이 그 약간 좀 그럴 단계는 사람들이 기적이나 어떤 예외적인 어떤 것을 많이 찾아요. 근데 종교가 이렇게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면 지성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되고 이제 도덕적 형태의 종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종교의 발달 단계에서 좀 피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이렇게 좀 더 고등한 형태로 나갈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도덕적으로만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우월할 수 있는데 다른 믿음에 관한 영역이 또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 이거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성경을 덜 읽어서 기도를 덜 해서 이래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도덕의 문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부분에 허점이 지금 가 있는 것이죠.